바람을 다채로운 색과 독특한 질감으로 표현한 전시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목포통 갤러리에서는 바람 불어 좋은 날 통하다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람개비 회원 13명의 작품 총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다양한 시각이 담긴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순간 포착해 렌즈에 담은 작품이 눈앞에 펼쳐지고 화선지의 먹과 붓으로 차분히 표현해낸 수묵화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색깔과 독특한 질감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작품에서 예술의 혼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바람개비 모임은 전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뭐 서양화, 동양화, 서가,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도자기 작가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번에 저기 관람 포인트는요, 사랑, 기쁨, 행복입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행복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그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회원들은 회화와 조각, 사진 등 활동하는 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예술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그 작품의 가치가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 갤러리는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하다라는 이야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저기 갤러리가 문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가와 그 다음에 이 갤러리가 소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통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작품에 담아낸 바람개비 회원들의 예술의 향기를 통해 바람같이 스며드는 정감 어린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